안녕하세요. 쌀이 없어요. 이예나입니다. 트러블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으시죠? 솔직히 말해도 돼요. 옛날에 더 이뻤는데 저 성전에 소설하고 한국 귀국하자마자 달려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성전환 수술을 작년 2019년 11월 2일에 받았어요. 만에 하나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와, 이게 정말 내 얼굴? 이런 거 기대하셨다면 아닙니다. 로보덕 같아요. 응? 로보덕. 꿀꿀. 로보덕은 오리예요. 30살? 30살. 탈락. 당신은 죄송합니다. 진짜 얼굴형이 진짜 빡빡이셨어. 그죠? 좋아. 진짜 이뻐졌다. 그죠? 안녕하세요. 쌀이 없어요. 이예나입니다. 제가 수술 받은 지 2주가 지났어요. 저는 안면 자가지방 이식이랑 V라인 지방 흡입을 했는데 2주 지난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에 듭니다. 얼굴형이. 제가 아무래도 트랜스젠더다 보니까 과거에 남자일 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를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컴플렉스였던 게 이마예요. 이번에 지방 이식하고는 이마가 좀 매끈해져서 그래서 이제 이마를 이렇게 까고 다닙니다. 지방을 넣은 부분과 이어지게 매끈하게 라인이 다듬어져가지고 저는 지금 매우 만족하는 라인이 나왔습니다. 화장을 좀 하고 찍을 걸 그랬나? 눈곱 있는 거 아니지? 아, 더러워! 눈곱 있으면 그냥 써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얼굴형이 정리가 됐고 이제 지방이식은 한 두 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완성된 얼굴형을 가질 수 있도록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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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만에 뵈나? 2주 만에 뵈나? 저희 3주? 네. 합니다. 성형을 하러. 살짝 보여줘, 이렇게. 갈게요. 어땠어요? 사실 근데 수술하고 한 이틀 후부터는 거의 일상생활이 돼가지고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은 지방이식 2차 하러 왔어요. 2차? 네. 아. 밥을? 배고파요. 라면 엄청 먹고 싶은데 못 먹었어요. 얼굴이 부으니까. 마취 전에 안 돼. 잘하고 오세요. 네, 이따 봬요. 2 hours later. 한 달 만에 뵙네. 그러게요. 오늘은 뭐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리터치 했어요. 제 허벅지와 엉덩이에서 빼놓은 지방을 나눠서 넣어요. 왜냐면 한번 넣어놓으면은 생착률에 따라서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넣고 빠지고 요만큼 남으면 그 다음에 또 넣고 빠지고 그게 조금 더 얼굴이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오늘이 일단 저번에 빼놓은 지방은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또 지방을 하려면은 또 빼야 되죠. 근데 뭐 저는 어차피 뼈를 깎아서 만들 얼굴이 아니라 지방으로 만들 얼굴이라 필요하면 생착이 좀 만약에 덜 되면은 추가로 더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떠셨어요? 기대한 만큼 나왔어요. 지방이식을 기존에 좀 여러 번 해봐가지고 대충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저의 체질상 이 정도 넣으면 한 요만큼 나오겠다 했는데 정말 기대한 만큼 딱 뽑아줬어요. 당일날 동생들이 응원하러 왔는데 그렇다고 옛날 얼굴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얼굴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더 이뻤는데 그 시절로 돌아갔다 뭐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더 좋아졌다는 거죠? 바퀴가 좀 많았었나요? 아니요, 많지 않았어요. 이건 좀 개인차가 있는데 저는 좀 수술해보면 좀 붓기 빨리 빠지는 편이라 보통은 저보다는 좀 더 붓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웜은 생기셨었나요? 아니요, 이거는 거의 주사로 넣기 때문에 그냥 컨실러 정도로 가볍게 가려지는. 만족도를 100으로 빠진다면?
만족도 100으로 따지면은 90점. 사실 제가 더 원하는 거는 더 많이 넣고 싶어요. 그래야 빠지고 남는 게 자연스러운데, 제가 좀 체지방률이 낮아서 이렇게 뽑아놓은 지방이 좀 적어서 엄청 많이 넣지는 못하니까 90점인 거고, 아무튼 그래요. 내가 뭘? 너 생각보다 앙큼하다? 자기가 원하는 얼굴형을 먼저 그리고 그 얼굴형에서 돌출된 부분이 많다면 빼로 쳐야겠지만, 태인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이 지방이식으로 어쨌든 결과는 매끄러운 얼굴 선이니까 이런 선택지로 봤을 때 지방은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직장인들한테. 오! 수술하고 얼마 만에 술을 드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병원에서는 2, 3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저 사실 5일만에 짱구야, 너 만화에서 나오는 거 따라하고 그러면 안 된다. 왜 드신 거예요? 아니 저는 저 성전환 수술하고 한국 귀국하자마자 순댓국에 소주 먹었어요. 아 이건 먹어야겠더라고. 근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많이 안 먹었어요. 그냥 조금. 진짜 조금요. 소리는 하더라! 소리는 해! 어? 어? 1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쌀이 없어요입니다. 지금 지방이식을 2차로 한 지 2주 지난 것 같아요. 처음에 지방을 허벅지에서 뺄 때 좀 많이 뺐거든요. 그래서 2차랑 3차까지 할 분량을 남겨놨었는데, 제가 원장님께 남아있는 지방 전부 다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을 좀 넣었고, 지금은 생착을 해서 좀 자리를 잘 잡았어요. 보시면은 턱 끝이 여기도 지금 지방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보이실려나? 옆으로? 그리고 이마도 딱 봐도 라인이 매끄러워지지 않았나요? 여기에 지방 들어간 게 지금 볼록 남아있어요.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안 없어진 거 보니까 앞으로도 안 없어질 것 같고, 저는 요즘에 이 지방 때문에 너무 만족해서 앞머리를 이렇게 까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한 오랜 기간, 한 5년 이상을 앞머리를 자른 상태로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가 이렇게 이뻐져가지고 드디어 앞머리를 기르게 됐어요. 짱구야. 할로윈 분장이 별건가? 가까이서 보시면 더 잘 보여요. 여기 지방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마 라인 보이세요? 동그란가?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윤곽 수술이나 윤곽 3종이나 어떤 뭐 광대라든가 뭐 이마라든가 그런 뼈를 치는 수술을 안 하고 지방 이식을 통해서 얼굴형을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성형을 해왔는데, 제가 원하는 얼굴형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방 이식만으로 얼굴을 만들었어요. 쌀이 없어요의 지방 이식 후기 영상이었어요. 뿅.